체리툰. 얼마 전 저희 언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언니가 호기심에 데이트 어플을 깔았는데, 어머 이게 뭐야? 그 어플에 있는 프로필을 내리면서 보다가 어? 거기서 중학교 시절 첫사랑 프로필을 봤다고 해요. 언니는 설레하며 문자를 보냈는데, 너 목동 중학교 다녔던 박진수? 어? 남규리? 오랜만이다. 잘 지내? 와, 여기서 볼 줄 몰랐네. 잘 지내지? 너는? 나야 뭐.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중학교 시절 썰을 풀다가, 근데 너 아직도 물레동 살아? 아, 아니 이사한 지 좀 됐어. 아, 정말? 어디로 이사했는데? 당산동. 어느 아파트? 당산역에 있는 레미안. 뭐야, 놀러 오게? 나중에 오면 밥 한번 먹자. 아 맞아, 물레역 옆에 있던 슈퍼 핫도그 가게로 바뀜. 요즘 집에 온 길에 맨날 사 먹는 것 같음.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말이 점점 없어졌다고 해요. 자? 시간이 늦긴 했네. 찾았다. 응? 찾았다? 뭐지? 그래서 완전 웃겼잖아. 완전 쓰레기네. 아, 그리고 보니까 걔 기억나? 중학교 때 우리 반이었던 박진수? 진수? 내가 걔 엄청 좋아했잖아. 근데 얼마 전에 데이트 어플에서 걔 만났지 뭐야? 뭐? 무슨 말이야? 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소식 못 들었어? 뭐? 충격을 받은 언니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날 밤 바로 데이트 어플을 삭제했다고 해요. 그때 언니는 대체 누구와 대화하고 있었던 걸까요? 찾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웃인 예지 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저에게 너무 귀엽고 착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짝사랑만 1년, 고민 끝에 저는 헉! 용기 내어 짝남에게 고백을 했고 드디어 한 달 전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친구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이야. 예지야, 어디가? 우리 매점 가는데. 와, 좋겠다. 남자친구랑 단둘이 매점도 가고. 희진이 너도 같이 갈래? 셋이 가면 좋잖아, 그치? 아하, 그래. 진짜? 나야 완전 좋지. 바로 이렇게 눈치 없이 끼어드는 친구 때문입니다. 예지야. 친구는 제가 남친과 있을 예지야.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 예지야. 끼어들었고, 덕분에 제가 남친과 데이트를 하는 건지 친구와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헉! 세상에, 제 친구와 남친이 선물 가게에서 같이 나오지 뭐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니네 둘이 왜 같이 있어? 예지야! 그게 말이지. 너희 설마... 예지야! 응? 너 곧 생일이잖아. 그래서 희진이랑 네 선물 고르고 있었어. 어? 오해하겠다면 미안해, 예지야. 나도 면목이 없어. 알고 보니 둘은 곧 다가올 제 생일 선물을 고르려 만났던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미안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잠시나마 오해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거 봤어? 완전 대박이던데. 와, 진짜네. 예지야! 늦어서 미안. 어디 갈까? 일단 밥부터 먹자. 내가 찾아볼게. 이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 있다던데. 오늘 날씨 좋다, 그치? 응, 놀러가기 딱 좋네. 너희랑 함께해서 너무 좋아. 이번에는 소름 끼치는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제 사촌 언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언니가 2주 동안 지방 출장을 마치고 자취방에 돌아온 날이었죠. 아, 힘들어. 들어가서 맥주나 까야겠다. 바로 그날, 어? 집 앞에서부터 뭔가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고 해요.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달랐다고 해요. 방 안엔 평소보다 싸늘한 공기가 가득했고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이건 꺄! 에어컨 켜고 출장 간 것이었습니다. 2주 동안 에어컨을 켜고 갔다면 전기세가 많이 나왔겠네요. 와, 불쌍하다.
저희 아파트에 살던 고등학생 언니한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휴 피곤해. 어?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기분이 들더래요. 뭐지? 무서워서 닫은 버튼을 연타하는데 휴 놓칠 뻔했네. 난 심장 떨어질 뻔했네. 이 사람 10층 사나? 모델인가? 되게 잘생겼다. 학교가 이제 끝났나 봐요. 아 네. 고등학생이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아 네. 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행이야. 그때 학생. 네? 어떡해. 믿거나 말거나. 오늘은 제가 설렜던 썰을 풀어드릴게요. 학교에서 자리를 바꿨는데 저기 어? 네가 내 옆이야? 헉! 어! 반에서 제일 잘생긴 애랑 짝꿍이 된 거예요. 저기 어? 이거 먹을래? 그 애가 사탕도 주고 잘 챙겨줘서 혼자 엄청 설렜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일진 언니들이 오더니 그 남자애를 둘러싸는 거예요. 야, 너가 2학년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며? 여친 있냐? 나랑 사귀자. 무슨 인소에 나올 것 같은 드립을 치는데 이게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야, 넌 뭔데 여기 앉아있냐? 설마, 얘 여친은 아니겠지? 너 얘한테 꼬리치지 마. 꼬리치다 걸리면 죽는다. 쉬. 어쭈, 눈 안 깔아? 잠깐. 어? 우리 체리 건들지 마. 재현아.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재현아. 아콩. 대답 안 해? 꼬리치지 말라고. 이걸 확. 네. 너도 얘랑 같이 붙어있는 거 눈에 띄면 죽어. 네 누나. 그 뒤론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다른 곳에 있었고 짝꿍하고는 서먹해졌다는 슬픈 이야기. 여러분 로맨스는 아무나 찍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적 스트레스로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위에 눌려서 힘들었어요. 으악! 무슨 일 있어? 하, 싫은 말이야. 저는 친구에게 가위 눌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어요. 제 절친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럴 땐 해결책이 있어. 가위에 눌릴 때는 말이야 야한 생각을 해. 뭐? 야한 생각?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아 또야. 그 귀신이 어디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야한 생각을 해. 문득 친구가 알려줬던 해결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수의 야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했죠. 갔나? 저는 더 열심히 야한 생각을 했어요. 지휘 자식아, 안 통하잖아.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져온 거야? 너무 무서워. 살려줘. 저리 가. 저리 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 필사적으로 말하려던 나머지 제 입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눈을 뜨자 놀랍게도 제 눈앞엔 저세상 미모의 귀신 오빠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와... 부지부! 꿈에서 깨어나버려 그 귀신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가위를 극복했답니다. 그날 밤 도망간 귀신은 다시는 제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따라 그 귀신 오빠가 다시 보고 싶네요. 가위라도 눌리면 다시 나타날 줄런지. 참고로 가위는 수면마비라고도 하며 과로와 불규칙한 생활 등이 원인이라고 하네요. 모두들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